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6월 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6월 5일 일요 경마입니다. 이 경마가 끝나면 현충일이죠. 하루 쉬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그런대로 또몇개 때려잡고 왔습니다. 적중이 한 7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A급 승부가 5개입니다. 5개 적중이 나온 게. 하나는 현장에서 A급으로 승부를 조정을 했죠. 제주 5경주를. 그 다음에 제주 4경주는 배당판이 좀 이상하다 해서 메인 승부를 B급으로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두개 승부처를 제가 좀 변동을 줬는데, 두개다 다행히 B급으로 조정을 한 거는 틀렸고, A급으로 조정한 거는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과천 2경주에서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1번 천둥얼음에 6번 황금달빛, 1번 6번, 6번 1번, 3번 막 캠프세이버, 11번 국향 이런 거 팔렸는데, 1번 6번 완장으로 6.4배 한 방으로 때려 먹었죠. 상승식은 뭐 13.6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주 2경주에서, 요거를 제가 승부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일반 경주이기 때문에 얼마 못 드셨을 거예요. 승부로 가져갔으면 그냥 상한가 한 방이죠, 이거. 2번 마 최상위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렸는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7번 마. 장군대장이었습니다. 발주만 잘 나오면 쌍대가리다. 역시나, 박상광 기수가 해결을 해줬는데요. 7번, 3번, 으뜸영호, 안화짜리에다가, 북승식이 나중에 10.2배까지 내려갔어요. 배당이 한 10대배 나왔었는데, 상승식은 24.2배, 7번, 3번, 24.2배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었고요. 인기 대가리 팔렸던 2번 마, 최상위가 3착이 붙었어요. 우리가 10번 마 불사용사가 붙었으면은 3복 3쌍이 완전히 더 한구란데, 아쉽게 요거는 4착이었고, 그래서 3복승도 9.2배, 3쌍승이 잘 나왔습니다. 72.1배, 7번, 3번, 2번 해가지고 3쌍승 사신 분들이 또몇 분이 또 문자가 오셨습니다. 3쌍까지 돌돌 말아서 드셨다고 축하드립니다. 바로 연타죠. 서울 3경주 A급, 2번 미러클 도터, 요거는 믿고 때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의외로 빨갱이들이 배당이 좋았습니다. 한 6배, 7배 이렇게 나왔죠. 이놓고 7번, 6번, 6번, 7번, 쌍승식 한 10배, 복승식 6.3배, 삼복승도 이게 똘똘 말아가지고 2번, 7번, 6번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A급 찍어먹기 한방 또 성공을 했고요. 제주 5경주였습니다. 4경주를 B급으로 조정을 하고 5경주를 A급으로 승부강도 올리자. 자, 아나짜리 5번마 최강진출을 노리는데, 1번, 3번 다운성에 3번 포레스트 두 놈이 깜빡이로 뚫렸죠. 네, 5번 최강진출에 3번 포레스트, 쌍승식 25.0배, 복승식 9.2배,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A급으로 조정을 해서 5번마 최강진출 쌍승식까지 날라오는 그런 경주였고, 6경주 역시 A급이었습니다. 3번 원더풀 K를 쌍복 대가리 놓고 7번마
캡틴 브라보, 거기에 안아짜리 12번마, 위너 이즈 웰. 야, 여기 3번, 12번이 완장으로 제가 조졌는데, 1-3착이에요. 야, 그러면 완벽한 한구라인데, 12번이 아쉽게 3착으로 와가지고, 3번, 7번 받치기 막권이 왔죠. 20.1배. 거기에 12번 위너스 이즈웰이 3착 들어오면서 선복은 29.3배. 또 계속 연장 제주 6경주 메인이었습니다. 뭐 받치기 본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번 빛의 승리 놓고 5번 광활 말리는 받치기였죠. 9.7배, 3.6배. 제가 요거를 메인 승부로 노린 게 1번 황금부활의 선행이었는데, 야, 선행을 가긴 갔는데, 역시나 말 못하는 놈들은 그거를 무슨, 뭐, 오토바이 폭주족도 아니고, 그러고 갔다 실이 타고 나갑니까? 5번, 1번, 야, 2번, 1번으로 메인 한방 때렸죠. 한 열몇 배 나왔는데, 2번, 1번 끝났다 했는데, 너무, 도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끝에 가서 짧아졌어요. 받치기 들어왔고요. 3.6배. 그리고 과천 7경주가 이게 메인 승부였죠. 경기도지사배. 제가 1놓고 5번하고 안아짜리 하나만 딱 노린다. 1번, 5번 기본에 한놈 노린다 그랬죠. 제가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냄새를 풍겼죠. 6번마 은성 영웅이, 제가 오영렬 기자하고 일부러 통화하면서 복병 하나 너뭐 보냐? 그랬더니 7번마 아델골드 본다 그러고 저는 6번마 은성 위너 복병이다라고 은근히 암시를 몇번 드렸죠. 야, 현장에서 1번, 5번 배당이 전배당이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B급으로 조정을 하고 1번, 5번 그냥 단통으로 때리고 말자 그랬는데 결과는 1번, 5번으로 끝났는데 여러분들 6번마 은성이너 뛰는 거 보셨죠? 코차요, 코차. 이게 현장에서 체중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아마 1번, 6번으로 꽂혔을 수도 있어요. 1번, 5번 단통 보내드리고, 문자로 제가 따로 보내드렸죠. 삼복 삼상, 6번 은성민어다. 뭐 삼상이 한 14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쌍 3.0배, 복 1.6배, 삼복 6.2배, 삼상 14.1배. 아주 똘똘 말아서 먹었죠. ARS 회원님들께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5번에 6번 은성인어만 가져가시라.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승부도 정확하게 제가 3번마 어서와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엄한 놈이 들어와서 그거는 터져갖고 못 잡았어요.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그 다음에 다격중으로, 짭짤하게 좀 먹고 왔는데요. 자, 이제 일요 경마, 이제 토요 경마, 토요 경마를, 기치를 해가지고, 조철이 이제 몸이 좀 풀렸습니다. 예상에. 다시, 예상 마본의 기름칠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는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기분 좋게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까지도 한번 조철 스타일로 시원시원하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녹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바로 입금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에는 뭐 우리 회원님들이 하루 전에 입금들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아직도
당일날 마감 시간 돼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좀 입금을 일찍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어차피 내일 게임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6월 5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곽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자,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찍어먹기 승부로 한방 들어갑니다. 1번마 에이스 플랜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체격 조건도 좋고, 이번 경주 3착 승부 걸렸죠. 3착 만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약한 상대 만났고, 직전에 이혀 보정끈 혓바닥 갖다가 묶으면서 좀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장구 교체를 하면서 거기다 1번 게이트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1번마 에이스 플랜 선행선입 다 좋고, 1번마 에이스 플랜을 대가리로 찍어먹기 들어가는 한방입니다. 자, 경주 포인트는요. 자, 요거 6번마 너를 응원합니다. 6번마 너를 응원해. 이게 지금 최저배당으로 가는 것 같아요. 1번마 에이스플레이는 대가리 인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 6번마 너를 응원해가 최저배당입니다. 자, 근데 요 6번마 너를 응원해는 고질적으로 다리가 좀안 좋은 놈이죠, 다리가.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우전 파행이 6번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만데, 직전 경주도 대길이 팔리고 이빠이 갖다 조진 겁니다, 이빠이. 자, 6번마 너를 응원해. 자, 요 마필을 제가 약하게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경주, 자, 1번마 에이스 플랜을 놓고 딱 걸린 아가짜리에다가 딱한방 지져 먹는. 자, 오늘 육군 기본 마필들 접전 중에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후착에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갈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요상한 놈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요상한 놈한 놈이 숨어 있는데, 그놈에다가 배당으로 완짱으로 한방 지져먹는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 짭짤한 배당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5군 기복마필들의 또 한판 승부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좀 아리까리 어리떠리하게 이놈 저놈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2번마 와일드 삭스의 선행, 김창식 마주죠. 삭스 시리즈 양말 공장. 2번마 와일드 삭스, 거기에 4번마 용오지마, 5번마 원더풀 키티, 6번마 리버 태양, 그다음에 9번마 글로벌 보배, 10번마 터치나인까지 여러 대의 마필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원래는 제가 요거를 달러박스 승부로 갈라 그랬는데요. 달러박스 충분히 나오는 그런 경기죠. 근데 제가 메인 레이스 포인트에 보면
찍어 먹기라고 해놓고, 뭐, 대가리를 오픈을 했죠. 요즘 상종가 때리는 김태희, 믿고 때린다. 자, 지금 대가리 2번 와일드 삭스와 5번 원더풀 키티. 자,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약하게 보고, 한 마리는 세게 본다. 이렇게 하면서 달러 박스 승부로 가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가리를 좀 오픈을 해드리려고 찍어 먹기로 갑니다. 5번마 원더풀 키티죠. 자, 요즘 김태희 기수가 완전히 상종가예요. 그죠? 직전 경주 박태종 기수. 그 다음에 그전 경주는 덜덜이 이현종 기수가 타고도 입상을 했던. 자, 5번마 원더풀 키티. 자, 요번에 감량이 좀 김태희 기수 51kg. 김태희의 51kg. 자, 3kg 감량을 덜고. 자, 5번마 원더풀 키티는 손칩으로 왔다. 자, 반면에 대가리까지 팔리고 대길이 팔릴 2번마 와일드 삭스. 직전 경주에 최적정기였죠. 안쪽 게이트 잘 들어가가지고. 자, 요번에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선행 가기가 틀렸어요. 3번 원앤올리도 있고, 뭐 안쪽에 1번 큐피드벨도 좀 빠르죠. 3번 원앤올리, 그다음에 6번 말 리버태양, 거기에 10번 막 터치나인, 전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편하게 가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 뒷심은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짧아 보이고. 8번 뛰는 동안 1승 1번, 2착 2번인데요. 요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까지 타가지고, 분명히 이거 대가리 아니면 대길이 갈 건데, 자, 현장에서 요놈을 완전히 지금 꺾어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5번마 원더풀 키티는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인정을 해놓고, 2번마 와일드 삭스는 받치거나 빼거나, 거기에 붙여서 노릴놈이 한 마리 있다. 짭짤한 배당으로. 자, 요 5번마 원더풀 키티에 한방 붙여서, 나나짜리 찍어 먹을 놈한 방. 대길이 팔리는 2번마 와일드 삭스는 받치거나 빼거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의 상승세 믿고 때린다. 5번마 원더풀 키티 놓고 두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아따, 이거 목이 너무 아픈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과천 7경주, 9경주, 11경주. 자, 배팅 계획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포인트만 잡아드려도, 뺄거 빼고, 설명만 잠깐 들어보시면, 이 경주의 핵심을 제가, 매 경주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겠나, 이 레이스가. 그것만 알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1 놓고 2, 3, 이런 마번을 불러드리는 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그 마번
판을 불러드리는 건 단 한 번에 끝나지만 이 판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판이다라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톡박을 잡고 겐또를 잡고 배팅 강도를 조정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본 경주는 대가리 하나 있죠. 단독 선행으로 내뺄 수 있는 1번 마 럭키 재산입니다. 1번 마 럭키 재산. 자, 임기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1200m 단거리에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마가 뭐 3번마 도깨비, 6번마 청춘비가 붙을 건데, 1번마 럭키 재산이 한수 위죠, 선행력은. 자, 1번마 럭키 재산은 대가리인데, 자, 요 위에 보시면, 9번마 베스트타임이 대길입니다. 베스트타임. 자, 1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럭키 재산. 여기서 뭐 1번 게이트 선행 뽑으면 대가리입니다, 이거. 자, 문제는 이 9번마 베스트 타임입니다. 얘도 꾸준하게 착순권 언저리에 들어와가지고, 9번마 베스트 타임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아마 팔려나갈 겁니다. 뭐 팔릴 수밖에 없죠, PDF상. 자, 그게 함정이다. 그게 함정이다. 1번 럭키 재산에 부쳐먹을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다. 자, 1번 럭키 재산에. 1번 럭키 재산에 보시다시피 9번마 베스트 타임이 대길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좀 팔립니다. 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나나짜리 한 방이 있다. 딱 걸렸다. 맨날 뛰어갖고 3착, 4착 허우적대는 9번마 베스트타임. 요번에 이거 대끼리만 팔리고 부러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1번 럭키 재산에 나나짜리 한놈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1번마 럭키 재산 놓고 찍어먹기 완장. 자,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행운의 럭키 세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보겠습니다. 배당이 좀 바람이 좀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요. 조철이 메인 한 방만 불러놓으면 그냥 후두두두두 배당이 떨어지는 통에 아주 죽었습니다. 그나마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면 망신망신 개망신이잖아요. 자, 하여튼 1번만 럭키 재산 놓고요. 9번만 베스트 타임 뒤로 돌려놓고 한 방짜리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셔도 좋겠고 배당도 아마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고 여러분들도 돈질하기 좋은 배당.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뚝선배 경주 대상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도지사배는 6번마 은성영웅 여러분들께 아주 짜릿짜릿한 마본을 드렸는데요. 삼복삼쌍 가져가시라고 딱한 마리 드렸죠. 1번, 5번에.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를 가져간 건데 월요일 날부터 제가 6번마 은성영웅 월요일 날부터 떠드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 잘 하신 분들은 아마 삼복삼쌍 짭짤하게 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 같은 거할때 우리 그 전문위원들 추천하는 마번들
그거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마시고 꼭 메모해 놨다가 전문인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추천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전문가들이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라고 드리는 거니까, 대가리가 됐든 아나짜리가 됐든 꼭 메모하셔가지고, 그러면 좋은 거 하나씩 건지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1400으로 열리는 뚝섬배. 3세 이상 안말병주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철의 이 실전배팅 UCC 징검다리 방송이 그 징검다리라는 마피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징검다리라고 쳤다. 바로 그 징검다리가 이 뚝섬배 5회 뚝섬배 우승마죠. 암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0kg가 넘는 옛날 말 중에 500kg 넘는 애들은 드물었죠. 뭐 차돌이나 이런 애들 500, 40, 50kg 나갔고. 아무튼 조철한테는 뚝섬배 적중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뚝섬배 3세 이상 암말 대가리가 있죠. 대가리 8번 마 라온퍼스트입니다. 8번 마 라온퍼스트 동아일보배 먹고 제주 도지사배도 먹고 라온 시리즈 중에 또한 마리 잘 나가는 놈이죠. 8번만 라온 퍼스트는 대가리인데 문제는 대끼리 팔려나갈 6번마 클리어검입니다. 6번마 클리어검 이게 같이 뛰었죠. 6번 클리어검하고 8번 라운퍼스트하고 동아일보배에서 같이 뛰었어요. 그런데 라운퍼스트는 선입으로 슬금슬금 갈아 올라왔는데 저희 클리어검도 문세영이가 그야말로 쥐어짰습니다. 그 8번 라온퍼스트에다가 이 6번 클리어검 이두 마리가 1, 2등을 들어왔었는데 요 사이를 하나 파고들놈 6번마 8번마 라온퍼스트는 몰라도 6번마 클리어검은 내가 이긴다. 근데 6번마 클리어검이 대끼리가 팔린다. 자, 한방 쉐리 발라 먹어야죠. 요런 거 조철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것도 불안한 대끼리 8번, 6번 직전 경주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기대난망이다.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1400 뚝섬배 여왕은 일단 8번마 라온퍼스트로 대가리를 세워놓고 대끼리 팔리는 6번마 클리어검 사정없이 날리든 바치든 해놓고 조철 노리는 한 마리 제대로 걸려 있으니까 그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자, 그래서 6번마 클리어검 많이 팔려라 3배 이하만 떨어지면 받치기도 없습니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뭐 2점 몇배 나오는데 뭘 받쳐요? 배당이나 한 3배 넘고 이러면 현장 가서 분위기 보고 받칠 수도 있지만 3배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뭐 들어오면 너나 많이 먹어라 해야죠. 자, 8번만 라운퍼스트 대가리에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뚝선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구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
별점 B형 달러 박스 경주인데요. 자, 요거 마필 12마리가 출주를 했는데, 12마리가 출주를 했는데 한 서너 마리로 딱 압축이 됩니다. 서너 마리로 압축이 되는데, 그 중에 일단 3번마 남산시대, 3번마 남산시대. 상태 괜찮아요. 직전 경주에 빅토르 기수가 한 발이 좀 모자랐는데, 남산시대가 3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부담 중량이 조금 무거웠다. 부담 중량이 조금 무거웠다. 아무튼 요번 경주는 빅토르 기수가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최적의 경계로 주교시 모습도 좋습니다. 3번마 남산시대 갖다 꽂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6번마 에이스함성이죠. 6번마 에이스함성. 자, 하만식 기수인데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뭐 3kg 정도 올라갔지만 얘는 그래프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7착, 4착, 3착, 드디어 직전 경주 2착. 자, 이게 대가리 차례인가요? 자, 6번마 에이스 함성이 있고, 자, 또한 마리가 인기 3강을 형성한 8번마 럭키형이죠. 8번마 럭키형. 최근 2연타 때리고, 자, 이제 혼합 3군으로 승군했습니다. 승군했는데, 얘는 완전히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조금 일찍 무빙도 뜨고, 김동수가, 얘는 좀, 이제, 마필의 특성을 좀 찾아놓은 것 같아요. 이때 12월 19일 날, 욕을 좀 먹었죠. 대끼리 팔리고 말 더럽게 탄다고. 그 다음에 문석영이로 바꿔놨는데 역시 늦발하고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이제 최근 두번 경기에 자기 각질을 완전히 찾았다. 8번마 럭키형이 있고, 자, 이 3강 중에 중요한 거는 한 마리를 덜덜하게 봅니다. 한 마리를 덜덜하게 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는 그놈을 완전히 꺾고, 완전히 꺾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 자, 2번마 탑시드. 직전 경주에는 좀 공백 이후에 나왔죠. 주행심사 받고, 공백 이후에 나오면서 걸음 한번 대봤습니다. 맘먹으면 선행이죠, 여기서. 외곽에 11번마 황금에, 뭐, 황금에가 얘 제끼고 나갈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자, 요거 기습 선행 주의해야죠. 거기에 또 하나 하나짜리가 이 7번마 노던 타임입니다. 노던 타임. 제가 이거는 현종이 같은 애들 탔으면 추천을 안 드리는데, 직전 경주에 빅투아르 기수가 완전 바닥 청소를 해놨죠. 얘는 선행도 갈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33조. 서인성 마방에 아나짜리 7번마 노던 타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9번마 문학문.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죠. 인기 8위. 인천 캡틴의 문학문. 같은 마주죠. 어부지리 취입 조심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혼합 3군에서는 언제든지 일을 낼수 있는 홍대의 마방의 정문 시리즈 중에 12번 정문 볼트. 이혁이가 탔으면 제가 이거 놓고 때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현종이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죠.
이때도 정문 볼트 노렸잖아요. 이빠이 갖다 댔는데 3착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놈까지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기 3강 중에 한 놈, 완전히 꺾어내고,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마필 중에도 꺾어낼 놈들이 많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메인 승부인데, 자, 벤츠한테 가자. 불안한 인기 마필이 드글드글하다. 싹! 잡아 꺾습니다. 싹 잡아 꺾고. 자, 마지막 메인 승부. 시원하게. 피날레를 한번 장식을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이 방송하는데 목이 아프니까 진짜 괴롭네요. 괴로워. 목이 아파도 돈만 따면은 목 아픈 거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주철과 함께 파이팅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는 그 시간이 내일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는 삼경주인데요. 삼경주, 오경주, 육경주인데 요번 삼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왜 들어가느냐? 자, 일단 11번 마 동부월드. 앵간하면 대가리죠. 앵간하면 대가리인데 예에 붙여서 아주 말들이 너도 팔리고 나도 팔리고 너만 가냐? 나도 간다. 자, 많이들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11번 마 동부월드는 대가리인데 이 많은 마필들이 지금 전부 간다 그럽니다.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 이렇게 팔리는데 이 인기마 중에서 주철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두 마리가 불안하다. 두 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중대끼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마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주철한테 딱 걸렸다. 뭐, 11번 막 동부월드가 부러지면 못 먹는 거죠. 동부월드의 단점은 딴거 없어요. 약간 기댄다는 거. 근데 제가 볼때 얘가 선행 갈것 같습니다. 외곽에서 박제이가 타고 넘어가서 슬금슬금 얘가 선행 갈것 같아요. 선행 가면은 뭐 기대는 거 상관없죠. 얘만 헛짓거리 안 하면 요거는 무조건 걸렸다. 부산 삼경주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메인 승부로 자신있게 한방 시절이 조질 테니까 요거 요거 부산 삼경주 진짜 자신 있습니다 요거 메인 승부 한방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뭐, 어려울 거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려울 거 없는 경주. 자, 이제, 일반 경주로 유턴을 한 5번마 원더풀 레이즈. 제가 위에다가 써놨죠. 일반 경주 유턴은 원더풀 레이즈. 직전 경주에 코리안 오크스. 그전 경주에 루나 스테이크스. 요거는 그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한 번, 대가리 치고 나서는 두번 모두 대상 경주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김영관 조교사가 뭔가 눈치를 챈 거죠. 아, 얘는 대상 경주 사이즈다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센 놈들하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루라 스테이크에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골든 파워 참 좋은 친구 라운더 스퍼트. 그 다음에도 골든 파워 라운더 스퍼트 참 좋은 친구. 거기에 은성이너. 오늘 코차로에가 3차겠죠. 다 센데 뛰었어요. 여기 일반 경주 돌아왔는데 여기서 못 먹겠습니까? 자, 5번 원더풀레이즈는 대가리인데 요것도 역시나 원더풀레이즈는 대가리인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이 보인다. 불안한 인기 마필 먼저 첫 번째로 얘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트라이움프. 얘가 대길이죠. 박제이까지 타고. 근데 직전 경주 얘가 어떻게 뛰었습니까? 1번 게이트에 인기 1위 팔렸죠. 최적의 전개. 아니, 직전 경주에 그 구미에서 무빙하면서까지 들이댔었는데, 여기서 그냥 대가리 팔리고 당연히 대가리 들어와야 돼. 똑같은 전개였는데, 요번에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어요. 급실망. 물론, 최시태하고 박재희하고 좀 다르지만, 재수없다. 이런 마필들 또 믿고 때리려면 한숨 나죠. 배당도 없고 대길이고. 자, 6번 마 트라이언프캣은 조금 생각 좀 해봐야죠. 결론은 뭐냐? 요놈 말고도 갖다 꽂을 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중에 한 놈을 또 제대로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럼 뭐, 그 다음 대끼리요, 2번만 성실시화냐. 요거 우리가 두번 모두 아주 기가 막힌 배당으로 먹었죠? 성실시화. 두번다 배당이 나왔어요. 한 번은 인기 10위, 한 번은 인기 4위. 특히 직전 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먹었죠. 자, 2번 마 성실시화도 완틀 투틀에 들어가는 마필이지만 나머지 배당짜리 하나 제가 째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게좀 덜덜해가지고 뭐 6번 트라이언프 같은 게 대길이 가고 있는데 자, 요것도 딱 걸렸죠. 5번 마 원더풀 레이즈 대가리에 레이스 받고 따따블 빠꾸 한번더 칩니다. 원더풀 레이지에 대빠꾸 레이지 한방더 날리는 오경주 찍어먹기 승부 완장으로 한방 배당 들어갈 테니까 레이스 쳤는데 저쪽 상대방에서 콜드 못해요. 그냥 꺾어버려요. 쫙 앞에 있는 돈 갖고 오면 됩니다. 자, 5번만 원더풀 레이지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린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참고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승부.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상한가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7번 파워트레인 하나 빼고 다 팔립니다. 자, 그럼 7마리 갖고 싸우는데, 자, 요번, 부산 6경주도 포인트는
대가리가 루카스 선입니다. 얘는요, 물론 뭐 최근에는 발주가 그래도 조금 좋아졌는데, 바닥이죠, 바닥. 바닥 주인마죠. 직전 경주에도 3차기였는데, 뭐 끝걸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1번 게이트라는 게 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자, 이때 1번 게이트였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아지니까 김어수가 대길이 팔리고, 발주가 좋아지니까 욕심이 생겨요. 앞에 밀고 나옵니다. 얘는 절대 밀고 나오면 안 되는 애입니다. 그냥 놔주고서 하고 끝에 바닥에 잡고 타야 이러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1번 게이트 잡았다고 발주졌다고 밀고 나오니까 끝에 가서 한 발이 없는 애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없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자,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깜빡이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찬스 아니에요. 그죠? 요번 경기의 승부처는 지금 뭐 8번 빼고 다 팔리죠. 파워트레인 빼고. 요 중에 갖구시 된 놈이 하나가 있다. 갖구시 된 놈. 갖구시가 뭔지 아시죠? 마필이 세서 한 타임, 두 타임 참고 가든지, 아니면 승부 타임을 째고 있다든지, 편성이 맞으라. 요번 애가 딱 걸린 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번 부산 6경주가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제가 잡았는데,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왔다. 달라박스 대가리는 왔다. 야, 1번 말 루카스 선. 현장에서 좀 많이 팔리라. 많이 팔리라. 잘해야 너는 바칙이다. 그리고 배당판이 이거는 붕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좋을 겁니다, 아마. 1번 루카스 선도 충분히 받치기 배당이 나올 거다. 조철이 노리는 갖구시 된놈한 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배당으로 사정없이 갖다 조지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조철의 달러박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배팅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가 뭐 다적중도 나오고 뭐 A급 메인 다 해서 짭짤하게 들어왔는데, 내일 1회 경마도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일찍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저는 내일 1회 경마 현장에서 시원시원한 마번으로, 좋은 마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